둘박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쭉 가는데요.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쭉 가면 되죠. 이거 뭐야?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여기서 요차 때문에 안 보이죠? 요차로 우회전 하려나? 여기 어디 쓸려나? 이차 때문에 안 보여요. 난 녹색 신호예요. 쭉 가는데, 여기서 이거. 아하. 이럴 때 뭐라 그럴 거야? 상대는 나는 신호 없어요. 나는 이쪽에는 신호가 없네요. 진짜. 예. 난 신호도 없어요. 그래, 아무 때나 나와도 되잖아요. 난 신호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럴 때 상대는 뭐라 그러나요? 80대 20 주장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80대 20 주장하는데요. 네, 저는요, 과속도 하지 않았고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요. 우회전 하려는 차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빵! 그런데 상대 차는, 아이, 그냥 와서. 저는 100대 빵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필 같은 보험사예요. 저한테도 관심 잡힐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상대는요, 상대는 언제 좌회전 나와야 될까요? 여기 빨간 불일 때. 여기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켜지죠. 그때 차들이 안갈 때, 그때 요로 좌회전해야 되죠. 이번 상황은 100대 빵이니까요. 걱정하지. 걱정하들들들들들 마세요. 아, 근데 같은 보험사에서 아, 신호 위반일 때는 100대 빵은 없어요.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소송할게요. 상대 보험사 상대로. 상대 보험사가 이름은 같은 보험사지, 우리 보험사. 네,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